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77편으로 백령풀편을 보내드립니다. 백령풀, 분류, 용단목, 꼭두선이과, 백령풀속, 학명, 비오디아 크리스발터,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중부 지방의 바닷가에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며 백령두에서 처음 채집되어 우리말 이름이 붙여졌다. 줄기는 가지가 많이 갈라지고 높이 10에서 50cm이며 짧은 털이 많고 잎은 마주나기하며 밑부분이 서로 합쳐져서 원줄기를 완전히 둘러싸고 잎 사이에 길이 8mm의 붉은 털이 줄 고두며 선형 피치명 또는 선상 피치명이고 길이 2에서 3.5cm, 폭 2에서 5mm로서 뒷면 맥과 가장자리에 털이 있으며 다소 뒤로 말린다. 꽃은 7월에서 9월에 피고 길이 6mm 정도로서 잎 겨드랑이에 달리며 꽃자루가 없고 꽃받침 조각은 길이 1mm 정도이며 털이 없고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꽃받침통은 열매를 완전히 둘러싸며 거꿀 달걀 모양이고 길이 3에서 3.5mm로서 잔털이 있다. 꽃받침은 네 갈래로 갈라지고 나중에 꽃받침통이 남아서 열매를 둘러싸며 열매는 삭과이고 빳빳한 털이 열매를 덮는다. 유사종으로 남부지방에 분포하는 백운풀은 전체의 털이 많지 않고 잎은 더욱 가늘고 길며 꽃은 흰색이 더욱 강함으로 다르다. 백령풀은 잎이 보다 넓고 양면에 털이 없으므로 구분된다. 백령풀은 북아메리카 원산지에서 귀화한 도착 식물이며 백령도를 비롯하여 중부 이북 전국의 바닷가에서 분포합니다. 야생화의 신비 78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